What up, 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커뮤니티란에 앞으로 제가 조만간 리액션 비디오를 올릴 컨텐츠에 대해서 쭉 설명글을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의 또 한 리퀘스트가 있었던 뮤직비디오를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영웅이 이끄는 레이블이죠? Already Dead. 이 Already Dead 이름으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영웅의 레이블이 뭔가 컴필레이션 같은 앨범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제가 메모장에 한글로 뭐라고 써있냐면 생완블랑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요? 생완블랑.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영어 제목이더라고요. MT. 여기에 메인 출연자들은 바로 픽스드와 영웜이 될 것이고, 한동안 제가 영웜 리액션 비디오를 별로 안 찍었어요. 영웜의 새로운 결과물들을 듣기가 잘 어려웠던 거겠죠? 제가 아무래도 태국 힙합 관련 여러 채널들을 구독을 하면서 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떠서 다 보고 있긴 한데, 정말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보는 또 영웜의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또 살짝 봤거든요? 남자분들은 또 한번 환호할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비트를 누가 만들었나? 거기에 대한 언급은 지금 크레딧에는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한번 보죠. 또 여러분들의 강력한 추천이 있을 게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eady Dead의 생완 블라우 featuring Fixed와 영호.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ine-Sixty Soul이 했구나. 거의 Nine-Sixty Soul이 영웜의 약간 그 전담 프로듀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 리듬은? 오! 여러분 이 리듬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디서 이런 리듬을 들었더라. 프렌치 몬타나와 스웨이리가 함께한 Unforgettable. 그 리듬이죠. 약간 남미 느낌도 나면서 아프리카 느낌도 나는. 요즘 이런 리듬을 갖고 오는 래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거 나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영어 목소리가 역시나 좋다. 저는 조금 약간 소름 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Unforgettable를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프렌치 몬타나의 곡이긴 한데 저는 조금 주인공이 바뀐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사람들이 바로 스웨이리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낀 거죠. 스웨이리가 싱잉을 잘하잖아요. 독특한 미성의 목소리로. 영웜이 야, 여기서 스웨이리 같은 역할을 해주네. 그 독특한 바이브와 목소리가 뭐 스웨이리 못지 않은데요. 픽스드도 뭔가 연출을 잘한 것 같아, 목소리에. 아니 이거 꽤나 괜찮은데 조회수가,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 Already Dead 유튜브 계정 팔로우 수가 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힙합 뮤직비디오도 좀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남자분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느낌의 비디오를 보면 사실 싫어하는 남자분들은 없잖아요. 원밀과 함께한 Can't Tell Me Nothing부터 Already Dead의 생완 블라우까지 진짜 여기는 핫한 그 여자 모델분들이 굉장히 이 뮤직비디오의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 조던 콜라보 티셔츠 입었네.
진짜 언제부턴가 영호음의 그 레이블이 굉장히 거대해지는 거를 느껴요. 뭐 얼마 전에 가빈디도 들어왔잖아요. 야 이건 진짜 미국 힙합 안 부러운 비디오다. 아 너무 좋은데요. 확실히 이런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는 래퍼들이 이런 연출들을 잘해. 야 이건 춤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어 생각해보니까 영호 머리를 밀었군요. 옛날처럼 원래 그 드레드 헤어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어 스타일이 변화를 많이 줬네요. 이거 영호 거의 신인 때 헤어스타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색깔만 제외하면? 제가 막 랩 이즈 나우 같은데 출연해서 막 영호 랩 배틀하는 영상 볼 때 헤어스타일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느껴지는 바이브가 제이발빈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태국 힙합 바이브랑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런 남미에서 이제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스타일과 약간 궤적이 비슷해요. 제이발빈, 뭐 배드버니, 여기 영홈 이런 칠린하면서 뭔가 흥겨운 음악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파티 같은 데서 즐기기 좋은? 클럽이 아니고 파티 같은 데서. 생각해보니 픽스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한 달에는 한 번 이상은 그에 대해서는 꼭 다루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다. 익숙한 또 카메오들이 다 있죠?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늘상 보던 그 라인업의 카메오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우 지금 그 난간에서 모델들한테 에어싸고 있는 이 투샷이 이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멋진 장면 같아요. 진짜 그 파티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우 아름다우신 분들이 너무 많네 여기. 영웅다운 스타일을 했네요 이 곡은. 영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스타일. 올레디 데드의 생완 블라우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좋은 곡이에요. 요즘 뭐 래퍼들이 노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힙합 음악 스타일보다는 조금 뭔가 광범위한 다양한 스타일들을 많이 도전을 하죠. 영웅은 근데 일찍부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스타일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랐던 계기는 그 타라렛? 그 공전에 히트를 쳤던 곡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타라렛의 곡이 만들어진 그 계기까지 설명을 또 댓글로 달아주셔서 제대로 알게 되었던 그때 듣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영웅은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아티스트였구나.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보여줬죠. 언제부턴가 이런 래핑보다 노래를 좀 더 많이 하는 아티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lready Dead의 이름으로 나왔으면 이제 앞으로 추후에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Already Dead의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들이 아마 컴필레이션 앨범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일종의 뭐 레이블 앨범이 되는 거겠죠.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픽스드야 거의 뭐 그의 곡이 아니더라도 그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제 리액션 비디오에 항상 이렇게 좀 등장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꾼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